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 곧 내 육신에 속하는 것이 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온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내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도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아담 안에서 함께 태어난 한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함께 태어난 자예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몸은 사망의 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고 또 넘어지고 엎어져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엎어지고 제껴지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또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러면 열심히 죄를 져도 죄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도말해버린 거예요. 죽을 때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주신 걸 믿습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그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다 고하면서 뭘 해요? 회개를 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회개를 했다는 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라서 방향을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방향을 돌이켰으면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걸 보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사람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은 항상 죄를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써 피로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피가 덮인 곳에는 절대로 죄가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두 법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의 사망의 몸이 따라가는 죄의 법이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법에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망의 몸을 지배한 죄의 법만 나를 지배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 네. 거듭난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아기를 잉태할 때 아기가 처음에는 요만했지만 점점 엄마의 태에서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생명을 먹을수록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은 겉사람인 거예요. 겉사람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속사람이 3살인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응애 하는 갓난이가 많고 거의가 3살 아래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저수로 하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이 말이 어디에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내가 너희를 저수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 할 만큼 그들이 어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서 한다 할지라도 은사는 선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은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줌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거듭난 아이가 생겨났는가 하면 그 안에 내가 원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아이, 죄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이 아이는 커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그 속사람의 아이는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태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죠. 누가 싸웠어요? 그게 쌍둥이를 가져서 에서와 야곱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두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아이? 에서와 같은 아이. 하나는 야곱과 같은 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야곱과 같은 아이가 내 안에 생겼는데 먼저 생긴 아이는 뭐예요? 에서와 같은 아이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이.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아이하고 새로 생긴 속사람의 믿음의 아이하고 싸울 때 어느 게 맨날 이기고 계세요? 육신의 아기가 맨날 이겨. 그럼 뭐야? 에서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하필 그 발꿈치를 잡았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물리셨어요. 그 발꿈치를 물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다툰다고 했더니 이게 내 안에서 다투는 거였구나. 구약은 그래서 모든 이 신약의 것을 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전부 영적인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싸우는데 두 아이가 싸우는데 여러분은 육신의 아이가 더 장성해져서 먼저 태어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믿음의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애가 나를 지배하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다. 정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얘가 올라와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죄성이 먼저 생성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면 16절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는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14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랬죠.
근데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이 선한 법인 걸 내가 알겠다. 뭐가 신령하고 뭐가 선해서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육신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거를 나를 갖다가 죄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 나를 죄에게 팔아서 죄에 팔았다는 얘기는 죄의 종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법이라 이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이 행하게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에서가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이 육신의 것이 먼저여서 은혜 받는 것은 나중이고 육신의 일이 더 먼저야 그걸 먼저 취할 때에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에서가 그걸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장자에게 그것이 내려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은 내려가게 돼 있고 차자는 일부를 준다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못 받고 야곱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법. 이것은 율법이고 율법은 육신을 지배하는 법이고 우리에게 죄를 계속 깨달아서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율법이 죄 아래로 가두게 하고 죄로 이끌기 때문에 이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육신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 아래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게 했구나.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법이고 선한 법이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거든요. 그리고 그가 듣고 나서 빨리 야곱에게 가서 잡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율법은 완성이 아니다. 그 말이 히브리서에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율법은 완성된 게 아니고 율법은 부족한 것이고 율법은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와야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대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것. 율법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리고 성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이 있었지만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림자다라고 표현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뭐냐? 율법이구나. 첫째 법. 그 다음에 나중된 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속죄 제물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복음. 그 복음이 야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작은 자잖아요. 나중된 법인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은 율법은 종이고 작은 자는 아들이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히 율법을 가졌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을 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서 내 육신의 법으로는 죄 아래 팔려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무리 회개하고 축복을 몰려받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육신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두 법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육신의 법을 따르면 절대로 너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치른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갔어요. 거긴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약속이 없는 이 어두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종살이를 하셨죠. 오셔서 종살이 하신 게 바로 육체에 속하여서 일생 종노릇하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셔서 종노릇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삼으신 거예요.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았어요.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냐? 둘째 아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졌고 자녀를 낳는 자가 되어지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그 기업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이 에서와 야곱.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기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냥 끊임없이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일생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의 행위를 할까 했지만 구원의 길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고 육신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지잖아요. 내 안에 생성이 된 이 속사람은 반드시 뭐로 사는 자야 되냐?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육신의 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어린아이는 다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거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거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임한 속사람이. 기업은 반드시 이 속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거지 겉사람이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법을 지킨 사람이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진 속사람이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죠? 얘는 썩어져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온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는데 겉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얼마나 많이 투자하세요? 엄청 많이 투자하죠. 꼬박꼬박 밥 먹어줘, 간식 먹어줘, 영양제 먹어줘. 내 속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하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의 법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얘는 사망의 몸을 낳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게끔 하는 것, 육신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왜?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이나 말해요. 17절과 20절에 같은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리시키라 그랬죠.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걔는 반드시 결박해서 내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대적해서 싸워서 죽여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이걸 진멸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즉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누가 나를 이 율법의 책에서부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내라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인을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것이 없습니다.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새로 상상된 속사람, 이 속사람, 기업을 이을 이 속사람, 이 야곱이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을 정도로 하늘나라 상속받는 이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애서든 야곱이든 낳게 한 리브가 성령님이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복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강건케 하고 육신을 따르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뿐인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죄를 회개해야.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회개하는 심령을 토해낸 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가 외친 것은 내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한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걸? 반드시 이루는데 반드시 이 속사람만이 기업을 이을 수 있다라는 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겉사람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 많이 쌓았어도 누가복음 18장 부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 우리니까 이제 놀고 먹자 많이 쌓았도다 하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게 유익하냐. 육신에게 너무 투자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육신에 따라서 해봤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고 그 육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법은 죄인은 사망.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육신으로 열심히 한 것은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독사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성령에 따라서만 속사람이 건건해지거든요. 3살짜리는 3살짜리 일밖에 못해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 일밖에 못해요. 20살이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밥 먹을 때도 하시고 이빨 닦을 때도 하시고 샤워할 때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밥 먹을 때? 속으로 해요. 영이기 때문에 돼요. 24시간 방언을 하시면 이 방언은 악한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힘으로 작용해서 다 버팀목이 세워져요. 뭐가 세워질까요?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강건함이 내 안에 딱 세워지면 어떤 게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방언 그냥 뜻도 모르고 막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중언부언하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변하는 거를 기도해서 구하라라고 했던 건데 방언을 하다 보면 딴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입돼서 들어가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렴풋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다가 그게 점점 구체적으로 통변이 되어져요. 그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방언이 통변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 통변이 예언의 통변도 나오거든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짓 영이 치고 들어와서 거짓 예언을 할 수도 있거든요. 방언을 통변을 하게 되면 그 통변이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통변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제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듣는 걸 기대하시죠. 그거 말고 방언이 통변이 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러면 돼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통변할 때 그 방언이 통변될 때 다 알아요. 그런 말 다 하시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도가 되려면 속사람이 자라야죠. 제가 방언 처음 받은 분들 방언을 적어도 시작했을 때는 1시간은 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왜? 언어거든요. 방언도 언어예요. 하늘나라 말. 이 언어는 할수록 늘지요. 사람의 말도 말 안 하고 입 딱 봉하고 있는 사람 말 잘 못해요. 어눌해요. 이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언어의 능력이 개발되어지고 어휘력도 늘고 하거든요. 방언도 똑같아요. 그리고 방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방언이 계속 진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능력으로 나를 강건케 하니까 속사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하게 되어질수록 오늘 에베소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 또 더 알아가게 만들어지죠.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져 갈수록 나는 죽어지게 돼 있어요. 속사람이 자라날수록 겉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점점 강건해질수록 이 안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매일 육의 사람은 죽고 죄의 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웁니다. 기억하세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 거. 그런데 반드시 자녀를 낳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건 자녀를 낳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무슨 자녀? 생명의 자녀. 생명의 열매 어떻게 얻어요? 성령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과 접붙임을 잘 받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매일 죽어야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매일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방언 안 하면 성령 못 받았느냐? 아니에요.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거든. 주로 신하거든요. 성령님은 오셔서 주로 신해요. 그게 씨가 맺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씨가. 근데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면 방언은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임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게 하려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내 안에 에서와 야곱이 있다고 생각 못했죠.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알아지고 나면 내 안에서 에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야곱을 키워야지 야곱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에 망령된 자라고 표현해요. 기업을 잊지 못할 자인 거예요. 그들은 날아가는 안개와 같은 먼지 같은 자들이에요. 흔적 없이 사라질 자들인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속사람만이 나를 강건케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그 상속을 얻는 자가 되니까 이 사망 어둠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성령님 뿐이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안에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이 자라나서 점점 자라나서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더 나이가 많고 크고 야곱이 적으면 형이 동생 때리고 해도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빨리빨리 먹고 자라나면 어떻게 돼? 형을 진멸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멸해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강건해져서 에돔 족속을 진멸해줘. 주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야곱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열두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걸 원하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야곱이 에서를 이길 것.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거든. 율법으로 살려는 자들은 미워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사랑하는 거야.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행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그들이 성령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 바가 되었던 자들이 짐짓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다시는 회개할 그 어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육신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육신에 초점이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으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게 살아 일어나요. 뭐가? 속사람. 속사람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전에는 무슨 일이냐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는 그거 괜찮아. 주여 아버지 이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옆에서 찔러 용서하라고 오케이. 용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용서하노라. 말씀을 들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속사람이 자라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이 점점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의 전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야곱과에서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전쟁을 이루었을 때 거기서 이기게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죄의 사람 얘를 다 안 내쫓아버리니까 거기서 블레셋이 강성해진 거예요. 끊임없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좀 이겨져요.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해야 할 일 외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것만 한다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내쫓지 않은 블레셋이 문제인 거예요. 내쫓지 않은 이 죄의 사람을
내 안에서 블레셋으로 커져서 내 안에 전쟁이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가나안 칠족이 강해지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떨 때 강해졌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속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진멸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겉사람, 내 안에 있는 그 블레셋 반드시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귀로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툭 하고 떠오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대는 영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부분들을 청소하시고 속사람이 잘 자라게 하도록. 그러면 쓴뿌리는 못 가요. 알곡이 자라는 일에 막는 일을 하잖아요.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잘 자라도록 얘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말씀을 먹고 쑥쑥쑥 자라서 결혼도 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럴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어릴 때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 것 같이 청지기 아래 있다. 그렇지만 장성에서는 아들이라는 성경들이 여러분한테 맥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지고 분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싸움, 오호라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라죠?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노라. 왜 감사하고 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그거 그냥 바라보면 그냥 감사하다, 그냥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함만, 기쁨만 갖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남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정죄할 능력 우리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고 사랑만 하고 감사만 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꽃피겠어요? 사랑의 꽃, 연합의 꽃. 오직 누구만 찬송하게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한 분만을 우리가 높이고 경배할 때,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사망의 몸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야곱이 잘 장성해서 이스라엘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